어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삼성이 넥센을 꺾고 1승 1패로 균형을 맞춰 한국시리즈 4연패 가능성을 이어갔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탱크로리가 전복되면서 유출된 황산이 낙동강으로 유입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이 제3병원을 추진하면서 범원 산부인과의 분만실과 신생아실 운영을 포기해 껍데기 병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도 조합 내부의 갈등 탓에 6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초겨울 추위는 모두 물러난 듯합니다. 한낮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입동인 내일은 다시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보다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겨울 외투보다는 가을 외투를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대구는 9.3도 보이고 있고요. 안동은 6.2도로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 5도가량 기온이 올라 있습니다. 또 낮 동안에도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며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울진의 경우에는 늦은 밤 비가 조금 내리기도 하겠고요. 또 중국발 황사로 인해 오후부터 밤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동인 내일은 절기에 걸맞게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초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는데요. 양이 많진 않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낮이 되면 모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4 한국야크루트 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이 어제 저녁 대구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타선의 침묵이 이어지면서 1차전을 내줬던 삼성이 어제 경기에서는 반전에 성공했을까요? 서건 기자입니다. 올 시즌 마지막 대구 홈 경기였던 한국시리즈 2차전. 1회부터 삼성은 나바로와 채태인의 2루타로 가볍게 선취점을 올립니다. 2회와 3회엔 나바로와 이승엽의 홈런포가 이어졌고 결국 넥센 선발 소사는 3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반면 삼성 선발 윤성환은 4회 박병호에게 솔로 홈런을 내줬지만 7이닝 동안 삼진 6개를 포함 깔끔한 투구로 팀 승리의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져서 진짜 중요한 경기라 생각했는데 좀 그래서 좀 부담감도 있지만 좀 집중 있게 던졌는데 예, 뭐 팀 이겨서 너무 좋습니다. 예. 7대1로 1차전 패배를 서력한 삼성. 넥센은 소사에 이어나온 김대우의 호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추격조를 가지고 잘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일단 뭐 추격조들이 자기 역할은 충실히 해줬고 뭐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윤성환 선수를 공략을 못한 게 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목동입니다. 홈에서 1승 1패로 균형을 맞춘 삼성이 3차전을 잡고 시리즈 우위를 점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류중일 감독도 오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각오. 목동 가서 뭐 2승 하면 좋겠지만 최소 1승 1패로 해가지고 잠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에서 펼쳐지는 원정 2연전은 장타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은 장원삼, 넥센은 오재영 두 왼손 투수가 3차전 선발로 등판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북 봉화군 낙동강 상류에서 유출된 황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밤새 방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차량에 남아있던 황산과 오염된 주변 흙은 모두 제거를 했지만 이미 떼죽음당한 물고기가 속출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대의 크레인이 넘어진 황산 탱크로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남아있는 황산 8,000리터를 모두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밤샘 방제 작업을 통해 탱크로리는 견인하고 오염된 주변 흙은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를 동원해 모두 처분했습니다. 황산이 물에 못 들어가도록 그 방제 뚝을 쌓았습니다. 쌓고 중화를 하기 위해서 가성소다 소석회를. 하지만 이미 낙동강에는 떼죽음당한 물고기가 속출했습니다. 사고 지점 하류 2km. 영풍 서포재련소 직원 수십 명이 조명도 켜지 않고 몰래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실시하고 잡으면 잡는 즉시 수거해서 일부 치우고 정말 이상된다고 봐요. 봉화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황산을 싣고 나오던 차량이 낙동강으로 전복된 건 어제 오후 4시 반쯤. 언덕을 올라가던 탱크로리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뒤로 20m가량 미끄러지다 방호턱을 들이받고 굴러떨어졌습니다.
1단으로 계속 끝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제 속도가 조금 붙으니까 기압 변속을 해야 됩니다. 기압 변속 중에 이게 안 들어가니까 뒤로 밀려버린 거죠. 탱크로리에는 1만 리터의 황산이 실려 있었고 사고 직후 2천 리터가 유출돼 이 중 10% 정도가 낙동강으로 바로 유입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하류에서 pH 수질 측정을 계속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 제230회 정례회를 열어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을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은 대구시와 각 산하기관 그리고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21일부터는 시정질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회도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4일간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경상북도 각 실국 및 사업장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내년도 경상북도 경북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주민생활구와 직접 관련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의 불필요한 행정기관 중복 방문을 없애고 각종 서류를 줄이는 민원서비스 개선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우선 기관 간 협조를 통해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시청에서 동시에 발급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우편 발급 서비스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등기부 등본 등 140여 종의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청과 군청 홈페이지에는 민원 서류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두도록 하고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외국어 안내문도 발송하는 한편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연중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이 칠곡분원 근처에 제3병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독동에 있는 본원이 분만실과 신생아실 운영을 사실상 포기해서 산부인과가 껍데기 병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에 사는 김모 씨는 임신 21주 차였던 지난해 11월 모 산부인과에서 태아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경북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산과가 칠곡 2병원으로 이전을 해 본원에서는 분만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칠곡에서 아이를 낳고 다시 삼덕동 본원에 와서 신생아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결국 김 씨는 서울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흉부외과가 칠곡에 있으면 칠곡이 갈 텐데 본원에 흉부외과가 있기 때문에 칠곡에서 보험까지 앰뷸런스로 태어난 신생아 이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생아가 이송되는 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실제 경북대병원 본원의 분만 건수는 지난 2월까지는 매달 50여 건이었지만 3월에 4건, 4월 이후로는 한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수요일 오후 외래 타임 한 타임밖에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상을 열어놓더라도 실제 그 분만 건수가 결론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분만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칠곡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울병원으로 가라라고 전원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경북대병원이 지난 2009년 제3병원 건립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결과 삼덕동 본원의 병상 규모를 오는 2018년까지 3분의 1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본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서 위상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에는 그 수요에 대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본원의 의료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저희들 느끼고 있고 칠곡병원도 포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나 의료 공백이 없도록 유관 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경북대병원 제3병원은 2,5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리한 시설 확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 지역의 오존주의보는 덥고 바람이 약했던 날에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2년 동안 38번의 대구 지역 오존주의보 발령 상황을 점검한 결과 최고 기온 29도 이상 평균 풍속 초속 3.2m 이하일 때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로는 6월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집중됐고 주거지역이 공업지역보다 3배가량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고온의 바람이 약할 경우 고층 아파트의 영향으로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고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를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피해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 최근 20살 이상 65살 미만의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SNS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SNS를 통해 남긴 글로 곤란을 겪거나 시간을 빼앗겨 업무와 학업에 불편을 겪은 경우가 여성은 41.8%, 남성은 35.8%로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SNS를 이용할 때는 남녀 모두가 홍보 위주의 정보가 많은 점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포항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6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지난 1998년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지만 아직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4년 683가구가 입주한 뒤 살기 시작해 30여 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1998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지상 30층 규모 16개동 1,124가구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탓도 있지만 지난 2010년 임기가 완료된 등기조합장과 지난 7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비대위 위원장의 양측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조합 비용 지출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98년부터 조합이 형성이 됐는데 신조합하고 구조합 측하고 너무 갈등이 많아요. 너무 우리 재건축을 빨리 하고 싶은데 이 갈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너무 답답해요. 조합은 일부 부동산 업체가 대형 건설사 참여 루머를 흘리는 등 투기꾼들에 의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9.1 정책 이후 시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시 시작된 것이며 앞으로 빠르고 정확한 재건축 사업으로 성공시키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비대책의 유연부여에 속고 계시는 우리 조합원들 때문에 안타까움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6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중재에 나서야 할 행정당국은 내부 당사자들이 해결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기들끼리 가처분이라든가 총회 무효 소송이라든가 지금 그 사법 기관에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뭐 중재할 부분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부 갈등은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오래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2014 대구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지하철 2호선 범어역 지하 1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18개 업체가 참가해서 생산직과 서비스직에서 1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취업 컨설팅관과 뷰티 헬스관 같은 부대 행사장도 마련됩니다. 대구 달서구청이 환경미화원 채용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8명 모집에 20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 25.1: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명을 뽑는 남성 환경미화원은 24.6:1, 1명을 뽑는 여성 환경미화원은 28: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30대가 87명, 40대가 72명이 지원해 30-40대가 80%를 차지했고 20대도 31명으로 15%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학 재학 이상 21%, 전문대 재학 이상 39%로 60%가 전문대 재학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서구청은 오는 8일 체력검사로 4배수를 뽑은 뒤 면접시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송아지의 DNA를 분석해서 최상급 한우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식별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맞춤형 한우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FTA 시대의 수입 쇠고기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된 숫송아지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기에 넣고 DNA 정보를 판독합니다. 이미 등록된 우수 DNA 정보와 비교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아지 육질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DNA 분석 결과 이 송아지의 경우 네 가지 핵심 형질 중 세 가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분류돼 우수 유전인자로 판명받았습니다. 도체중, 등지방 두께, 등심단 면적, 등급, 즉 일반인들이 말하는 이제 2뿔이나 1뿔 정도 이런 우수한 유전인자를 DNA 검사를 통해서 미리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혈액과 모근 등 DNA 샘플 하나로 한우 등급을 미리 판별할 수 있는 이 기술은 DNA 마커. 정확도 면에서 기존의 DNA 마커보다 두세 배 높은 80% 이상이 입증되면서 최신판 SCI급 국제 저널에 게재됐으며 농가 상용화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서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맞춤형 농가 컨설팅이 가능한 적의 기술로서 어릴 때에 고급육으로 갈 수 있는 적의 동아지냐 아니면 저지방. 이번 기술 개발로 맞춤형 한우 생산이 수월해지면서 다양해진 소비자들 입맛에 맞춘 시장 겨냥은 물론 FTA 등 외국산 쇠고기 수입 증대에 따른 농가 어려움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미술관은 어제 대구 문화예술회관 중정홀에서 제15회 이인성 미술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로 선정된 서양 화가 김지원 씨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미술관은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결과 김 작가가 내적 성찰로 전통 회화의 틀을 벗어난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올해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동안 대구 미술협회가 주관한 이인성 미술상은 수상자들이 대구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대구 미술관이 주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해서 다음 달 말까지 각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 추천과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내년 2월에 후계 농업경영인 294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살 이상 50살 미만으로 농업교육 이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과 농업용 시설 설치 등 농업 창업 기반 조성 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상인이나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이른바 동네 조폭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동네 조폭 집중 단속을 벌여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뜯은 동네 조폭 96명을 검거해서 30명을 구속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동네 조폭을 100일 동안 특별 단속해 69명을 검거하고 29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단속 초기 보복이나 자신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던 상인들의 신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괴롭히는 동네 조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겨울 외투보다는 가을 외투를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대구는 9.3도 보이고 있고요. 안동은 6.2도로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 5도가량 기온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또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며 한낮에는 매우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중국발 황사로 인해 오후부터 밤 사이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현재 9도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 늦가을 정취 느끼기 좋겠습니다.
문경은 현재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 10도 이상 기온이 올라 있고요. 북부지역 어제 영하권으로 떨어졌던 봉화와 의성, 청송 모두 영상권으로 기온이 올라와 있습니다. 낮 기온은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저녁부터 구름 많다가 울진은 밤 늦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입동인 내일은 기온이 다시 조금 내려가겠고요. 당분간 구름의 양에만 차이가 있을 뿐 무난한 늦가을 정취 느끼기 좋은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